역사의 비하인드. 컴퓨터 프로그램 메뉴에서 저장 버튼 아이콘의 유래는 요즘 젊은 친구들 저장 버튼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 모르는 사람 많지? 바로 플로피 디스크야. 90년대 286, 386, 486. 펜티엄 컴퓨터를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USB 저장 장치 같은 기능을 했던 플로피 디스크, 일명 디스켓. 크기는 다양했지만 PC가 보급되면서는 5.25인치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게 됐지. 하드디스크가 없던 시절에는 디스켓에 저장된 MS-DOS를 이용해서 부팅을 했고, 컴퓨터 학원에서는 GW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배웠지. 컴퓨터가 있는 집 친구는 부자였어.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모를 출처불명의 게임 디스켓을 복사해서 페르시아 왕자, 고인돌 같은 게임을 같이 하고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도 집집마다 옮기곤 했지. 당시에 바이러스를 고치기 위해 V3를 개발했던 분의 이름도 유명했지. 바로 안철수. 아무튼 하드디스크가 없거나 용량이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장은 항상 디스켓에 하곤 했는데, 이게 아마 오늘날 프로그램마다 저장 버튼이 디스켓 모양이 되지 않았나 싶어.